네. 사실 좀 9월달 들어서 좀 애매해졌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워낙 네. 뭐 지점점이 각도기입니다. 뭐니 아시겠지만 뭐 아까 슬쩍 먼저 얘기를 했지만 일단 모든 것의 출발은 금리고요. 네. 달러가 강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였다면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삼은 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든 방법이 뭘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운이 어, 예. 아닌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든 거냐. 나도 아, 나 운이 좋았어, 돈을 벌었어.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운이 좋았던 이유는 확률이 좋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뭐 오늘 당장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무너지연달 해서 막 지수가 2000 깨지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뭔가 무서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대략 한 2400 깨지면 어 그때부터는 트레이딩 바이는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트레이딩 바이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매수라는 거죠. 아직은. 샀다가 리바운드를 주면 그러니까 가격은 매력적인데 리바운드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인데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내년 4월쯤 돼야 엔화가 좀 정책이 바뀌고 일본의 중앙은행 정책이 바뀌고 달러 강세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약세로 돌 것 같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쩌면 제한적이고 아마 그때쯤 되면 확률적으로 해볼 만한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제 의견만은 아니고요. 저 리서치센터 신중호 센터장도 계시고 최강영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항상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 연말 주초장은 참 만만치 않겠다 생각을 저만 저번 달에 좀 말씀드렸을 것 같고 네. 오늘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가 확률이 높은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약간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예. 아, 예.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 본다면 야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미시간 기대, 1년 후 기대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고 CPI에 선행하니까 그냥 잡혀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확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멈출 것 같은 거죠,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 1970년대 아서 번즈라는 연준의장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사실 경기 침체와 함께 왔던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핵심은 뭐냐면 그때는 인플레가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 금리를 한번 크게 더 올렸었거든요. 이때 박살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된다가 아니라 두려운 거죠 지금. 혹시나 야 이거 금리가 여기서 더 하이얼, 더 오래 지속이 되면 상당히 힘들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많았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올릴 때는. 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금리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가 확실히 잡혀야지만 의미 있는 주식시장이 상당한 연을 내리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아서 번스나 폴 버커냐 하면 폴 버커가 금리를 잡았을 때 나이 때. 그렇죠. 금리가 내려오면서 소위 80년대, 90년대 탐욕의 시대가 열렸던 거거든요. 이때까지 간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금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근데 아까 사실 지전자님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내년에 점도표 봤더니 5.1이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왜냐하면 내년에도 5%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고금리, 방금 전에 이 그림을 굳이 70년대 얘기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때 뭐 베트남 전쟁 때 사실은 재정 지출 많았고 뭐 오페크 오일 쇼크에 아니 뭐가 겹쳐가지고 금리를 상당히 높게 유지했던 거거든. 그래서 뭐 이거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하이엘 앤 롱거라는 건 포 롱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뭔가 깨져야 이게 해결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채 10년 4.5 넘어가니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전 사실 올라갈지 몰랐어요. 그 정도. 4.5를 넘어가 버리면 네. 경기 쪽이 약간 기스가 나거나 연준이 그렇게 해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니까 그러거나 뭔가 대출 쪽에서 문제가 생겨야 이게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말 연초에 많이 좀 보셔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크레딧 관련된 데이터예요. 미국 같은 경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을 거고 뭐 국고채에서 우리나라는 3년물 스프레드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참 쉽죠. 이게 올라왔을 때 조심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치솟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들이 높은 금리 때문에 균열이 오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게 온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네.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면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하는 의구심이 제 생각에 그냥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니, 사실은 뭐 까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를 도래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5%대 금리면 근데 그게 1년 더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위험자산 투자 안 하고 채권 투자해도 쏠쏠하지 않습니까? 채권도 근데 채권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사실. 아니, 장기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 장기물은 되게 위험하죠. 예, 예, 예. 1년짜리라고. 예. 예. 장기물 투자는 지금 위험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쉽게. 그래서 예. 얼마 전에 누가 뭐 장기물은 뭐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위에서 어떤 투자 뭐 예. 매니저분이. 근데 이제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민되는 게 내년 초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채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고민스럽다는 거야 지금. 네. 시장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후행적이라고 말했으니 이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선행적인 게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뭘까. 저는 사실은 엔화가 매우 의미 있다 봐요. 예. 왜냐하면 네. 생각하는 게 지금의 핵심은 엔저 달러 강세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엔저 달러 강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네. 엔화가 낮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잘 안 막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경쟁상 되니까. 네, 뭐 자동차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은 좋아요. 일본 그 깜짝 놀랐어요. 일본 은행주들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가 돌아왔으니까 거기는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마진폭이 늘어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번 4월 달에 일본의 우에다 총리가 드디어 회의를 처음 주재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임금이 인상이 수반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나 다른 확 넣어버린 거예요. 네. 결국 이건 다른 말로 하면 3월에 춘투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쯤에 임금 인상이 크게 일본이 이루어지겠죠. No. 그걸 보겠다는 거고 작년 지난 4월에 1년 동안 점검한 후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 완전 배제했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YCC를 얼마나 후퇴할 거냐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결국은 정책을 긴축적으로 갈 정책 변화 가능성이 언제 나오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운이 아닌 확률을 했을 때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언제 좀 유리할까? 다른 말로 하면 다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화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야, 언제 멈출 거냐? 달러 강세가 언제 좀 멈추?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매일 우리 후행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내년 4월에 일본의 정책 변화가 온다면 여기서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 서베이하면요. 9월 조사 보면 내년 4월에 다 변화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서베이예요 이게. 맞아 회색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말 연초가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뭔가 아직은 뭔가 확 돌릴만한 바이앤홀드 하기에는 좀 겁이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달러가 결국은 강세가 좀 주춤해지려면 뭐 자꾸만 위안은 여기겠지만 엔화가 달러 인덱스 한 15%예요. 네. 달러 인덱스는 106이에요 지금 106. 그렇죠. 그러면 이번 일본과 미국의 스프레드가 돌아서야겠죠. 미국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일본은 긴축적으로 가면 네. 이 스프레드가 돌겠죠. 그렇죠. 그래야 엔달러가 150을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 150 넘어가는데 이게 150에서 106 사이에서 멈추고 돌았을 때가 찬스라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게 엔화를 네. 계속 보면 아, 도대체 어디까지 공간이 열려있는가 그 감이 안 잡히는 게 처음에는 금리가 오르면 엔화가 네. 강세를 보여주고 네. 금리가 약세면 엔화가 약세가 되고 계속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게 자꾸 위로 올라와 엔화 약세와 금리 같이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 예.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은행이 뭐 좀 조심스러운데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용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계속 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결국 저는 제일 걱정은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일본 임금을 올리는 게 내년 3회로 나오면 드디어 일본이 엔화 약세를 더 용인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 드디어 소비가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도 근데 다만 그렇게 돼야 네. 엔화가 좀 강해져야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한 매력이 좀 생기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자금을 보면 의외로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네. 이 엔화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원달러예요. 원달러가 저는 저번에 아마 한 달 전에 나와서 원래 향고하고로 봤던 이유는 올 연말에는 원달러가 1200원을 위협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게 제가 빗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원화로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업데이트 네. 제가 안 했는데 14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봐요 제가. 그러면 그게 그때가 굉장히 두려우실 것 같은데 그때가 매우 확률 높은 선택이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네. 네. 트레이딩 바이의 구간에 접어든다. 그거는 바이홀드에도 거의 가까운 구간인데 네, 그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굉장히 좀 불안해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일본을 굳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연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올해 연말이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일본의 어떤 정책이 좀 더 방향이 나와야 이게 좀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이게 먼저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제 달러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선행 지수를 보면 유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유럽 탓이죠. 그러니까 뭐 네. 독일이라는 곳이 미국 어떤 유럽의 어떤 엔진인데 뭐 독일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뭐 끝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매우 안 좋고 뭐 이유를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제가 뭐 중국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진하다. 국가별 선행지수를 봐도 미국이 좋은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안 좋고 이것도 역시도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결국은 그 조합이 언제 달러 강세가 멈출 거냐 연말이 아니라면 원화 약세를 보면서 시장을 보셔야지 그냥 주시장만 보고 있으면 여기가 바닥일 것 같고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원화는 조용히 1350원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1400원을 위협할 거로 봅니다. 지금 고구간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그거는 매크로고요. 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 실적에 기댄 투자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에 되게 기대했던 거는 내년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매우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네. 거였는데 저번 시간에 좀 넣었다가 뭐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외하지만 OECD 선행지 확산지수라는 게 돌았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매출 증가율도 보여드리고 몇 가지 보이는데 안 따라왔어요. 네. 여하튼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냥 과거 데이터 편하게 보려고 근데 이제 야 이게 이렇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년에 실적이 예상입니다. 영업이익이 예. 뭐 2000년 이후 최고치고요. 순이익도 2000년 이후 최고치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좋죠. 내년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본다면 내년 좋아지 지금 싸다가는 얘기가 나오겠죠. 예상이. 사실 말씀대로 저렇게 되려면 지금부터는 확실히 9월은 확실히 징조를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주식 올라가야죠 무조건. 그래서 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12개월 선행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봤더니 이렇게 내려왔어요. 10배예요, 10배.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여기 딜레마예요. 기대이익으로 10배, 이게 10배인지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내년에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번 2, 3분기처럼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12개월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내년 숫자가 확 들어와서 이게 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맨날 강조드리는 게 선행 PER나 선행 EPS는 동행이나 후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제 이게 수정이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지금. 근데 혹시 한 네. 가지,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뭐 희망의 한 줄기라고 네. 하면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안 돌았지만 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저의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은 반도체 다른 가격 말고 ASP 가격이 거의 두 자리에 육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진다. 다 뒤집어진 거. 이 우려는 다 희망으로 바뀐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우려는 제가 너무나 이거 괜히 겁을 낸 거죠. 네. 사실 기업이 이게 굉장히 밑받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이거예요. 한국의 수출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저희 OP 마진 기대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기대치가 먼저 올라오고 현실을 못 따라오는 상황이네요. 근데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나갔지만 사실 네덜란드가 옛날부터 이게 무역의 중심이었던 나라여서 그 나라에서 세계 무역 데이터 나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들 보는 데이터인데 7월에 지금 얼마 감소했는지 사람들 잘 모르는데 동월 대비 3.2%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네.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지금 되게 궁금해요. 저도 이 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까지 안 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에너지 전망치가 올라왔다는 거는 수량 좋아질 거를 전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안 돌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상반기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한 20.9%가 차지하고 그 중에서 총 수출의 19.6%가 한 중국이고 네. 반도체 말씀하신 반도체는 45%예요. 중국 판매가. 제가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계속 올해를 장을 좋게 본 근거로 그 미국의 캐피스 투자한 기업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야 그것만 갖고는 도저히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힘만으로는 우리나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교역량을 봤더니 뭐 제가 뭐 대중국 수출이 한 14개월째 줄었지만 미국이 올라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될 수도 있지 않겠나 봤는데 여하튼 미국이 중국을 핵심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게 한국엔 상당히 이게 수출에는 악재죠. 악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왜 2000년대 이후의 데이터랑 지금이 약간 뭔가 깨지고 있냐면 네. 사실 2000년대라는 건 중국이 세계 경제에 WTO에 들어오면서 성립된 체제였거든요. 근데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쪽 데이터를 잘 몰라요 지금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실 중국과 교역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데 거기다 상고,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거 딜레마까지 이렇게 생기니까 기업이 이게 제 생각에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IT도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쩌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생각보다 안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IT가 되려면 연말에 이번 추수감사절 때부터 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IT 수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마 굉장히 바빠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확인한 바로는 제조 사이드에서 그렇게까지 뭐 좋은 그러니까 미국은 나아져봐야 뭐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죠? 그 좀 힘들고 어렵고 성장 가도에 있던 친구들이 좋아져야 왕창 좋아지는. 그러면 우리 그룹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중국 경기 언제 회복하느냐를 기다려야 되는. 참 이게 네. 저도 참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와서 저거 뭐 뻔 다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되게 독특한 일이 올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글로벌 사전지수가 올라오고 네.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나라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기업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그러니까 OECD에 따르면 7월 수출 감소폭이 한국이 마이너스 15.5%인데 이해가 안 가시죠? 15.5%라면 OECD 37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 베이스에 강한 나라인데 저는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인구 5천만 이상 나라 한 3만 달러면 어느 정도 주요 나라들 있잖아요. 뭐 거기에 보면 이태리도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 딜레마가 풀려야 돼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오케이인데 사실은 제품 원가가 줄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림인데 제가 오래전에 쓰던 그림인데 오늘 방송 나온다고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네. 근데 왜 이걸 해봤냐면 이때가 기억나서. 사실 2011년부터 이때 하여튼 유가가 되게 두바이가 올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유로존 재정이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기업이익이 그 전년도의 예상치를 계속 미스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게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원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무역 수지 좋아지고 우리 기업이 그나마 수익이 나왔던 거는 원가 절감 효과가 매우 컸거든요.
유가가 빨리 잡혀. 결론적으로 유가가 여기서 뭐 다 떠나서 아까 좋은 확률 타임은 뭐냐면 유가가 혹시나 한 110불 근처 와주면 110불까지 간다고요? 막 100불을 넘어가면 예. 110불 갈 수 있어. 이때 120불 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망치 120불 나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전에 이단가 가서 되게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와주면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때가 결국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올라가면 바닥을 빨리 완전히 죽었으니까 네네. 그때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게 확률이니까 아까 제가 운이 아니면 확률은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우리 안 좋을 때 산다 그러는데 아, 내가 집단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기준이 뭐냐를 잠깐만 아까 환을 말씀드렸던 거고 유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연말 연체 혹시 뭐 유럽 쪽에서 또 이런 쪽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여지도 있고.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 컨센서스가 완만하게 내려왔는데 이때 특징이 굉장히 종합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좁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오늘 어차피 장 오늘 아침에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당신 안 좋게 보는 거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반대로 한 2,400 깨지면 전후라면 또 트레이딩 바이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봤자 2,600을 쉽게 못 넘는 이런 박스권이 꽤 오래 갈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 좀 의미 있게 확 지를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오늘은 물론 반등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 나와서 2,400을 깨고 내려가면 뭐 주식을 또 당연히 사야 되는 뭐 어떤 분이 요즘 이런 말 하면 되게 주식회사 증권회사도 맨날 사고 팔려고 한다 뭐라고 하시는데 박스권에서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으면 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런 시장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도 항상 보여드리지만 12개월 예상 EPS는 후행 내지 동행 지표다. 이거 제가 책에다 썼던 그림인데 맨날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포워드 EPS가 왜 후행 지표냐. 지금 내년 걸 땡겼으니까 그건 아직 변화치가 반영 안 된 거거든. 예. 그래서 요거 내려오는 시기에 들어왔고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참 흥미로운데 제가 한번 그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그려봤던 거여서 지금 제가 애널리스트 안 하니까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하는데 옛날에 쓰던 그림들 뼈박아가지고 제가 업데이트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요 그림 요때 기억나서 업데이트 한 거예요. 요때 썼던 그림인데 네. 매년 그 전에 12월에 전망한 값이 이거예요. 지난선. 네.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는 안 좋게 안 나왔었어요. 3년 내내. 좋게 예상한 해일수록. 네. 이게 사실은 주식이 확 좋을 때 뭐냐면 안 좋게 봤는데 확 올라올 때. 예. 이럴 때 좋거든요. 예. 2017년도 그랬고 올라갔다 빠졌어요. 10년, 11년도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치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좋으면 주가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확률은 뭐냐면 아까 확률이라는 얘기를 말하자면 내년도 이익 전망이 저렇게 높으면 그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지금 낮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확 운이 아니면 확률인 거예요. 네, 좀 네. 이게 좀 낮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좀 높아 있는데 특히 2023년이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확 낮아졌어요 사실은. 이거 오른쪽에 이제 네, 그래 그래 본다면 9월치까지. 네. 그리고 2024년은 이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쵸. 역대 최고로.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조정될 것 같냐면 또 특히 올해 3분기 4분기 컨센서스가 엄청 높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거는 지금 상장산 300개 놓고서 보면 이미 예상 영업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시작됐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시작됐냐? 주가가 빠졌으니까 약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요 보여드려요. 후행 내지 동행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EPS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로 못 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4분기 이제 접어들 때쯤 되니까 기대감이 이제 한풀 꺾였다. 원래 사실 지금부터 좋아졌어야 내년에 대한 긍정적 예상이 그러니까 맞아 돌아가는 건데. 전에 말할 때 되게 말이 많이 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경험을 봤잖아요. 뭐 이게 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확률은 뭐냐면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 무조건 좋아지고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안 좋게 반응해요. 확률 높은 상태가 뭐냐면 기대가 낮아졌을 때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유가도 예상을 넘어서게 하락하면 굉장히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실적이 특히 중요한데 이게 컨센서스 조정이 격하게 좀 진행돼야 된다 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제가 지금 뭐 귓속에 맴도는 거는 아까 지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가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반도체가 돌았으면 네. 이 논리는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게, 근데 다만 좀 최근에 이런 겁니다. 많이 보는 데이터는 아닌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한 그 경기전망 BSI를 조사해요. 근데 기업인들의 심리지표죠. 그렇죠. 네. 거의 2,000개가 넘게 하니까 꽤 재밌는데, 뭐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데, 최근에 이럴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격하게 내려오진 않아요. 많이 내려왔네요. 진짜 100이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4분기가 84가 나왔는데 3분기 90으로 7포인트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식장만 생각하지 말고, 네. 막 지금 아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아마 추석 때 내려가시면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다들 야 이거 죽겠어.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는 코스트 비용 문제들 얘기 많이 할 것 같고, 그 비용에는 무엇보다 이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고금리 네. 그리고 아까 원재료 가격. 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기업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제가 여기서 그 재미있었던 거는 연간 영업이 달성 못할 거로 본 곳이 62%예요. 어. 원래 계획 연초에 사업 계획 세우잖아요. 그렇죠. 뭔가 올해 사업 계획이 다 어땠냐면 상반기 좀 힘들지만 하반기에 돈을 많이 벌 거야로 다 기업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금리 부분이 컸던 것 같은데 여기에 IT가 들어가요. 특히 내수보다 수출이 많이 꺾였고 네. 자동차 조선 다 줄었는데 화장품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주력 수출 기업들의 어떤 네.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서베이는 매우 좀 걱정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IT 자동차 조선이 다 걱정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분들이 자기가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설문조사한 거니까. 네. 4분기 전망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100이 하면 다 좋게 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특히 94에서 90일 정도가 아니라 이때 제가 지나고서 드린 말씀인데 이때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상반기에 74에서 94로 네. 작년 10월 달에 패닉 당하고 나서 최악으로 떨어졌고 그쵸. 회복이 되니까 빵 근데 제가 이때 굉장히 장 좋게 얘기할 텐데 확신에 찼죠. 저는 야 이거 봐 올해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뭐 좋아질 거다 어떤 방송 가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더 와닿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뭘까? 저 뭐 제가 기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도 금리 문제가 되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기업들의 크레딧에 관한 고민이 좀 생긴다 말씀드린 건 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지금 뭔가 고민스러워하는 기업가들이 많은 거죠. 금리가 문제라면 금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내년도에도 금리는 쉽게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거는 지원님이 더 잘 아세요. 한좀 채권 좋아하시고 공부 네.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일단 저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는 제가 올해 금리 봤던 예측은 빗나갔어요. 제 입장에는 저는 제 동료들이 봤던 것도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계 수준을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 내년도에 결국 연준의 점도표에 찍힌 금리가 4%대가 5.1%가 찍혔다는 거죠. 그럼 내년도 5%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에 굳이 뭐 아서번지 얘기하고 제가 뭐 얼마나 안 그랬다고 그 얘기했겠어요. 이 장이 근본적으로 위가 열리려면 70년대, 80년대처럼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네. 내려와야 되는데 뭔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막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첫째. 사실 디플레 수출을 안 했잖아요. 미국에서 제조 공장이 늘어나니까 뭔가 다 비싸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여기는 안 넣지만 제가 뭐 다들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미국 고용을 보고 있으면. 너무 뜨겁죠. 아니, 잡오프니까 구인 건수 같은 거 보세요. 이거를, 야, 이게 서비스업 같은 구인 건수 보면. 이게 내려오겠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연준 총재들이 저렇게 세게 굳이 저렇게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다가도 그 구인 상황들 보면 이해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거 약간 새는 발언이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잘 보시면 결국은 뭐 학자금 융자 같은 것도 다 멈췄어요. 소비가 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차갑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아 그렇게 해야지만 작게 아까 MC님께서 이제 중요한 지적인데 인플레 어떻게 금리를 잡을 거냐? 네.
냉각시켜야 되는구나 생각이 든 거죠. 뭐 내심이에요. 이거 제가 아니, 뭐 연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건 진짜 냉각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를 아까 맨 처음 돌아가면 그래서 이 그림을 억지로 가져왔는데 이때가 결국은 경기를 냉각시켰던 거거든요. 그 연준 총재들 바로는 냉각을 이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잡힌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야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위로 빵 열릴 수 있는 장이 오는데 그러니까 참 고민되는 거죠. 이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미국의 소비도 해주고 미국 중국이 좀 싸게 생산하고 뭔가 이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인플레가 이게 잘 잡힐 텐데 네.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일 기업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이익의 핵심은 원가예요.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금리랑 원자재 가격이에요. 네. 이 두 개가 뭔가 지금 기업 위에 금을 줬는 기스를 냈는데 문제는 우리 NSC의 전망치들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보면 지금 최근 그 이번 FOMC 회의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행정부하고 연준하고 이제 스탠스가 완전히 어긋났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워낙 연준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뭐 연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제가 자신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느 누구도 이 시점에서 내년도 저렇게 5%대 금리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채권시장 안 보던 사람들이야 지금 안 와. 미국채 10년이 4점을 넘어갔어요. 4점을 장기채가 4점을 넘어가면 이거는 뭔가 이게 뭐가 사단이 나거나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결국은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자꾸만 크레딧 그뭐 하이힐드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하이힐드가 혹시 올라오는 건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PF나 이런 문제들도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기업 실사지수, 그 기업 심리지수라고 표현한 BIS가 급락했다는 거는 뭐 자기 경영 상황도 안 좋지만 옆에서 뭐 뻥뻥 터지는 게 경영자들 눈에 보이니까 터질 것 같은 게 보이니까 더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고민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사실 그 상공에서 비해서 많이 보는 데이터는 아닌데 저는 가끔 봐요. 왜냐면 네. 이렇게 기업들이 기업 이익을 볼 때 기업들의 현황을 볼 때는 뭐 남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보던 지표니까 보는 편인데 하여튼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내년에 순이익 구성 좋아진 걸 이렇게 왜 높냐 봤더니 IT도 좋고 유틸리티 한전도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아 그게 진짜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상황에서 고유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23년이 이렇게 낮잖아요. 아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4년이 이렇게 높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 올해도 그랬고 내년 이렇게 높으면 이것도 실제는 이렇게 낮아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 것이 보이고 아까 네.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확률, 그러니까 맨 처음 재무로 가서 뭐가 운이 아닌 확률이야. 운, 뭐 지나고 나서 운이 좋았다. 그때 했어야 된다. 기준이 뭘까요? 보면 첫 번째 오늘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은 금리 부분인 거예요. 네. 금리가 가닥이 잡혀야겠다. 미국도 잡혀야겠죠. 예,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중 실세, 국채금리 뭐 이런 거죠. 특히 장기채가 좀 잡혀야 돼요. 네, 그렇죠. 장기채는 다른 말로 하면 왜 어떻게 잡히냐. 장기채는 금리 경기와 좀 관련이 높거든요. 다른 말로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엔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엔화는 왜 보는 거냐면 결국은 엔화의 일본의 중앙 BOJ의 정책이 좀 가닥이 잡혀 쉽게 말해서 긴축에서 좀 약간 자신감을 회복하면 미국과의 미일 금리차를 생각하면 그래야 엔달러가 150위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일본의 코어 CPI가 3.1, 3.3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그래도 놔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1% 10년물 일본 국채금리 타겟팅이 1%인데 1%로 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2, 3%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내년 4월까지는 그냥 1%에서 끝난다? 이번에도 그렇진 않은 건데 네. 일본의 BOJ가 이번에도 네. 별로 변경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지난 4월에야 우에다가
첫 회의 때 금리 인하는 이제 없다 얘기한 거예요. 없어. 너무 당연해서 일본은 이제 장기 디플레 벗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네. 아셔야 되는 게 장기 디플레 벗어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 이걸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가지고 엔저에 벗어나면서 뭔가 엔저가 있으면 기업이 좋아지거든요. 네, 지금 뭐 엔저가 되니까 또 뭐도 네.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가 돈을 쓰잖아요. 관광 엄청.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 지금 이거를 어쩌면 지금 자꾸 더 유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마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올라왔고 더 문제는 만약 일본 은행이 주장한 것처럼 임금 인상이 수반된 물가 안정이 나온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진짜 센 인플레가 일본에 등장하는 거죠. 일본도 이제 인플레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내년 초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정책 변경이 강하게 온다 보는 거예요. 이거 드디어 일본이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요즘 올해 많이 일본도 갔다 오시라고 해요 주변에. 네. 에너가 이렇게 싼 순간이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지겠는가.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그림 자꾸 보여드리는 게 엔달러가 결국은 이렇게 내려온 순간 이걸 왜 보냐면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는 어차피 약세인데 일본 엔화가 또 15%니까 이게 좀 변화해야 드디어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 것 같아요. 제어할 곳이 없어요. 저 달러 강세를 누가 막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자체 발광이 약해지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진행되겠죠. 네. 미국 경제가 내년에 뭔가 쿨다운 시키려고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근데 시장님 미국이 그 정도 광이 약해지면 이 시나리오죠. 그럼 중국이 확 올라올 게다를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중국 안 올라 잘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중국 정말 모르겠어요. 중국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한창 여의도도 중국 관련 애널리스트 막 보고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을 많이 뽑고 이런 네.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뭐 30년의 큰 흐름이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계속 멀어지는 단계에 갔는데 중국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구조조정을 지금 너무 세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려면 저 같은 경우 오늘 뒤에 이제 이영민 팀장님도 오시고 다 그러면 네. 중국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중국이 돌아왔으면서 좀 메워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시장 외에 주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한데 큰 흐름상으로 보면 둘이 갈라진 시대를 가기 시작했고 갈라진 시대의 특징은 결국은 우리는 어느 경제권에 속하냐의 싸움인데 우리는 미국 경제를 선택한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의 투자한 기업들 다시 돌아가면 그때 좀 확률이 높은 선택이 오는 구간에 그 기업들을 사야겠죠. 미국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 네. 그게 그나마 대안이 되는 거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강해지는 기업들은 이제 좀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근데 참 중국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푼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푸는 게 아니고 네. 그 세 가지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구조조정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실 뭐 이것도 중국 제가 뭐 얘기를 좀 조심스러워 하는 편인데 뭐 인생 이발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구간, 소위 그 전 세계가 소위 그 누적된 어떠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면 미국은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전 세계가 깍스에 갇히거든요. 이때는 유로존이 박스에 갇혔었어요. 좀 표현하자면 뭐 그리스 문제도 터졌었고 여러 가지 결국 부채 문제들이 나왔는데 중국의 부채가 뭐 터진다는 얘기 아니라 만약 확률을 저한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랑 중국의 부동산 문제 부채 두 부채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네. 중국이라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유동성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 만약 중국에 관련된 ETF나 이런 쪽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 봅니다 여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힘든 거죠 지금. 한국의 네. 기업들이 중국에 여전히 비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교육의 20%가 중국인데 이걸 빼놓고서는 도저히 우리 기업 이익이 확 올라오지 못해요. 미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커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아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되면서 좋아지니까 이 효과 올 거야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귀한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의 주제가 운이 아닌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였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는 걸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까? 키를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엔화가 언제 꺾이느냐. 요 시점과 유가가 110달러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때를 바닥 신호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엔화가 꺾이면 엔화가 약세가 언제 멈추냐. 언제 멈추느냐. 그리고 유가도 강세가 언제 멈추냐. 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게 금리와 연동된 거죠. 네, 그게 변화해야 우리가 자신감 있게 지를 수 있는 거고 그전에는 가격 매력일 때마다 트레이딩 바이 정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네, 네. 매일매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힌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윤지우 이베스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